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 살았던 뜨거운 냄새도 동지는 간대가.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귀가하던 여고생이 책가방을 맨 채 군용 트럭에 강제로 태워지고 퇴근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계엄군에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5월 광주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눈부시게 정의로웠습니다. 고립된 가운데서도 어떠한 약탈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불의한 국가폭력에 대항해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노동자들의 배움을 위해 세워진 들불야학의 예터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의 민중언론인 투사해보를 제작한 곳으로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령 진다고 해도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80년 5월 윤상원 열사의 외침을 되새기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나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80년 5월 광주 시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가슴 깊이 느끼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구민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서서가느니 산자였다.